덱스터를 보겠습니다. 네. 요즘엔 또 개인 투자자분께 많이 알려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특수효과를 네.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제 드라마 등에 들어가는 특수효과 업체고 5G가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VR 컨텐츠가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지금 5G를 기반으로 한 그 VR 컨텐츠를 공개를 했는데 높은 조회수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통신사에서도 VR을 활용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유플러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VR, AR, 특수효과 이런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CJ E&M과의 협업 시너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덱스터가 상한가 갈 때 CJ E&M에 피인수된다라는 이슈로 이제 상한가 갔는데 CJ E&M에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CJ E&M과 덱스터가 뭘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근데 CJ E&M은 아시겠지만 국내 엔터 채널을 엄청 많이 갖고 있죠. TVN, Mnet 다 시청률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 채널과 이제 덱스터의 특수효과가 좀 만나게 된다면 이 특수효과를 활용한 콘텐츠가 많이 방영될 것 같아요. 그게 드라마든 아니면 예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런 협업에 따른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CJ E&M에 인수되지 않아도 협업 시너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VFX 특수효과가 도입된 영화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네, 굉장히 그 기대감을 많이 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네.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네. 저도 예매하셨어요? 예매는 못했는데 네, 저도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꼭 볼 건데요. 네. 보시나요? 저는 한가하게 나중에 사람들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널널하게 보려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여유 있게 즐기는 것도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좋은 자리 골라가지고. 네, 아마 개봉날 보시면은 꽉 차서 힘드실 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엔드게임이 지금 뭐 최대 예매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제작비의 30% 이상이 특수효과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드게임을 네. 또 기반으로 해서 특수효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가장 또 주목할 종목이 덱스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풍부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급등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좀 수렴 형태예요. 그래서 고점이 낮아 가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수렴 이후에는 발산인데 제가 볼 때는 발산이 상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250원 드렸는데 현재가는 그거보다 조금 낮죠? 괜찮아요. 지금 가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8,140원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9,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네, 7,8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